너무 예쁘다. 달풍아. 좋아, 좋아, 좋아. 옆에 엄청 아련했어, 지금. 여기 보세요. 인기가 많았어요, 저희 스튜디오가. 줄 서 있는 것 같은데. 네. 처음에 믿음은 좀 안 갔지만 이제 카메라 딱 잡으시니까 자세도 되게 프로처럼 열정적이시고 구도도 전체적인 것보다 아이들 얼굴에 맞춰서 찍어주신 걸 살짝 봤는데 결과물이 기대되더라고요. 우리 미달이. 사실 그동안 은지 씨 주변에 우리 강아지들이 없었잖아요. 아, 처음이에요. 네, 오늘은 좀 주변에 강아지들이 많네요. 네. 자, 하정님. 네. 이제 보시죠. 보시죠. 아, 저 위에서부터 천천히 보세요. 자, 하나씩 볼까요? 아, 지금 경둥이 어디 피시는 거. 사진 잘 찍으시는데요? 저 지금 찍는다니까요. 네. 진짜 동아리 했었어요. 이거죠. 이거 같아요. 이거예요? 괜찮죠? 아, 네네. 너무 이뻐요. 경둥이. 이번에 처음으로 좀 뭔가 성공하신 것 같은 이런 말은 처음이야. 다 A컷이에요. 이것도 있어요. 약간. 아, 자, 이제 뺄뽕. 아, 요거. 뺄뽕이 너무 귀엽죠? 사슴 같아. 되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응. 아, 여기서는 이제 좀... 내려오려고 안간힘을. 아, 이제 달풍이. 아, 어떡해. 달풍이가 눈을 제대로 못 떴어가지고. 이거 괜찮네요, 이빨 산장. 제 작품 보시죠. 이 눈빛이 아련하고. 아, 진짜로 그 전문가가 찍을 그런 사진 같아요. 근데 순간 포착을 잘 하셨어요. 네. 네, 포인트를 잘 살리셔서. 네. 경둥이는 약간 여신 컨셉이었고 우리 별풍이는 약간 이구형 멋쟁이 그리고 달풍이도 천사 컨셉 그리고 우리 미달이는 약간 복고풍을 해가지고 딱 연출을 했죠. 아니 되게 제가 상상 속으로 우리 애들한테 잘 어울리겠다 싶었는데 또 색깔 딱 매칭이 너무 완벽해서 아 저 어제 되게 잘 만들었다 싶었죠. 사장님 뭔가 네. 이제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성공적으로 했던 것 같고 오늘 날씨도 좋고 네. 해가지고 제가 산책 한번 같이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혹시 오늘 제가 욕심이 과해요. 제가 보기에는 별풍이 선생님을 많이 따르더라고요. 별풍이랑 달풍이와 산책 경험이 아직 좀 적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오늘 같이 나가서 좀 같이? 네. 그럼 오늘은 별풍? 달풍? 어, 항상 이 목줄은 잘 메야 되잖아요. 네, 필수죠. 네. 스카프랑 목줄이랑 해가지고 자, 별풍달풍 엄마한테 인사하고 우리 갔다 오자. 사장님, 저희 잘 다녀올게요. 잘할 수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얘들아 자, 가자 가자, 달풍별풍 가자. 오, 애들 적극적이야. 자세가 너무 엄청한 거지. 아니, 애들이. 풍이는 왜 이렇게 걱정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뭔가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별풍이가 은지 씨를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냥 믿는 게 최선이었어요, 저한테는. 오, 날씨 좋죠? 오. 일단 날씨가 했고. 풍경도 했고. 다 완벽한데, 진짜. 가자, 공원 왔다, 도착! 야, 콜! 오, 이라. 얘네들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잠깐만. 어? 벌써? 어? 나가자마자. 지나가시는 우리 어머님께서 집에서 하고 오지 그랬냐고. 알았어, 예! 잠시만 도와주세요. 사실 저런 게 응아를 또 한다는 게 또 긴장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산책을 나가거나 아니면 낯선 환경에 가면 네. 긴장을 하면 오줌을 본다든지 대변을 본다든지 그런 행동은 자연스러운 행동이겠죠. 그러니까 긴장을 해서 대소변을 이제 하는 아이들도 많지만은 원래 강아지들은 풀냄새 맡고 흙냄새 맡으면은 대변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요? 그래요? 우와. 그래서 산책을 자주 하고 산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실내에서보다는
밖에서 실외에서 훨씬 더 배변을 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많이 띠죠.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왜 안에서 하고 오지 그랬어 이게 말이 자체가 안 맞는 그건 틀린 거죠. 거네요. 근데 얘네들이 좋아서 밖에서 하는 건데 그 냄새를 맡고 이 아이들을 좀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산책을 좀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제가 되게 엉성해 보이긴 했잖아요. 사실 이게 원래 이렇게 가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가는 이제 뒷모습을 보면서 가셔야 되는데 뭔가 옆으로 이렇게 다니니까 네. 애들 적극적이야. 얘들아 가자. 이리와. 지금 뭐든지 의욕이 과다해요. 의욕이 과다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마리라도 산책이 잘 안 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두 마리를 같이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더 힘든 건데 원래는 산책이 이제 줄이 텐션되지 않고 이렇게 더덜 편하게 강아지도 편하게 사람도 편하게 산책이 돼야 가장 이상적인 산책인데 얘는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줄 땡기고 이렇게 서로 꼬이고 네, 막 꽃게처럼 걷고 막 하잖아요. 어. 꽃게. 의욕이 과다해. 의욕이 과다해. 서로 불편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두 마리 이상 같이 산책을 시키는 거는 네.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가는 네. 게 각자 개별 산책을 해야 강아지들도 훨씬 더 효과적인 산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여기 네. 가고 싶은데 얘는 여기 가고 하면서 누가 더 빨리 가네 마네 이런 경쟁 구도를 자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산책만큼은 그 아이 혼자한테만 한 마리한테만 집중을 해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산책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쌍둥이 엄마들이 더 힘들다고 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진짜. 애기, 어머 한 번에 두 마리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도 나중엔 조금 둘이 맞춰 걷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네네. 은지 씨도 요령이 좀 생기신 네. 것 같아요. 처음엔 잘 모르는데 확실히 이 공원에 와가지고 풀 냄새 맡고 흙 냄새 맡고 하니까 훨씬 애들이 안정적이에요 지금. 물 줄까? 얘들아 물 마실래? 물 줄까요? 갑시다.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같이 자연에서 걷고 뛰고 하니까 갑시다. 그래도 처음보다는 훨씬 안정적인데요. 네. 처음에 오늘 스카프 메고 그리고 별풍 달풍이한테는 네. 굉장히 좀 좋은 추억으로 좋은... 남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둘이 같이 야 같이 걸어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잘하죠 이제 산책? 지금 머리 괜찮아요? 땀이 완전 쩔어가지고 막 붓고 지금 얼굴에 날씨가 더워서 그런데 되게 더웠어요. 네. 뭐 제 모습이 중요한가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산책하는 게 중요하죠. 네. 사시면서 은지 씨도 좀 힐링하시고 네, 네. 힐링하면서 조금 힘들고 사실 오늘은 처음이라서 저도 조금 서툴렀고 줄 조절도 잘 못했지만 달퐁이 별퐁이가 마지막엔 되게 좋아하고 그 막 냄새 맡고 호기심 있게 잘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 애들을 함께 날씨도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잘 데리고 다니면서 산책을 시켜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